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박원석 실장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광명 출신 오광덕 의원입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8%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 수는 도내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되는 248만 명입니다.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 상위 12%에 해당되는 경기도민이 경기도 전체의 18%입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예상한 약 166만 명보다 82만 명 정도가 많은 수치입니다. 네, 실장님.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그 분석 자료가 나왔을까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7월 24일 날 기재부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 대상을 소득 하위 87.7%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따라서 우리가 166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24일이 지난 8월 18일 날 행안부 보조 내시에서 6월 30일 주민등록 인구 기준의 82% 수준인 1,177만 명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를 한 결과, 당초 우리가 제가 발표했던 166만 명보다 87만 6천 명이 증가한 253만 6천 명이 지급 대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가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정부의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통보되지 않아서 먼저 경기도 전체 인구의 12%인 166만 명을 대상자로 추정했다고 했습니다. 도농 복합인 경기도의 특성상 12%에 못 미치는 지자체도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해서 인구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추가 규모가 그렇게 클 줄을 몰랐다고 지평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대도시들이 반대했던 이유 중에 경기도의 소득 상위자가 많이 몰려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제대로 된 분석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 추산이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재부 발표 시에 166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행안부 8월 18일 날 보조 내시에 87.7%가 아니라 82% 수준으로 지금 결정이 돼가지고서 당초 그래서 지금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려 74.2%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90.3%, 전라남도에는 90.4%로 각 지자체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세심하게 저희가 좀 이거를 추산했었으면 최소한의 그 증가분을 계산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자랐던 부분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어쨌든 철저하게 분석하고 지평구에 지사께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는 어떻게 보고하셨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 쪽 부서에서 보고를 한 걸로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예산 담당관이 출석을 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 담당관이 네. 잠깐 발언 기회를 그렇게 주시면 하십시오. 예. 네.
네, 예산 담당관 유태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정부에서 국민상생지원금 이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 그 지급 대상이 87.7%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존경하는 오광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이 우려가 돼서 그 확정 내시를 빨리 해달라고 이제 전국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인원 산출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고, 그래서 이제 그 정부의 가이드가 일단은 87.7%로 예산을 반영하고, 추가로 예산을 그 조정해라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 방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희 인원이 대폭적으로 지금 저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한88% 전 국민 지급이 될 것이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그 지자체별로 인원 수를 정확히 공표를 하지 않으셨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바로는 전 국민 지급 대상이 83.6%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인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경기도 그 국가 지급 대상도 그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실장님, 이제 그 예산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 드릴게요. 그 기존 대상자 수혜가 이제 166만 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4,190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산이었죠. 네, 근데 이제 82만 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또 지급할 예산이 한 2,000 190억 원 정도, 이번에 추경에 지금 올렸잖아요. 예. 그래서, 2,190억 원의 예산을 어디서 만들어 내실 겁니까? 예, 요거는 지금 당초 7월 말 기준으로 초과 세수가 굉장히 지금 뭐 1조 한 8천 한 800억 정도가 징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초과 세입을 활용하게 된다면은 현재 도정 그 재정 운영에 그렇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기 저 세출 예산에 보면은 그 예산이 이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서 한 1,175억 정도, 네. 그리고 재구호 기금에서 전출금이 한 68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되는데, 네. 이게 합해야 1,9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추가 예산에 260억, 나머지 한 2,1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260억 정도는 어느 예산을 가져오나요? 요번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요번에 지금 전출금을 200억, 200억을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00억, 재구호기금 200억.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2차 금년 초에 우리가 2차 기본소득을 할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200억과 재구호기금에서 200억 전출해서 400억이 당초 운영 예정이었던 기금보다 줄게 됐었는데 그 400억이 그대로 요번에 보충이 돼서 당초 저희가 운영 예정이었던 기금 금액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그 여쭤볼게요. 우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시군 행정경비 지원 네. 134억 정도. 이건 어떤 내용이죠? 시군 행정경비 지원. 네네. 총 요번에는 3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약 17억 원은 읍면동의 행정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한 달치 인건비고 나머지는 홍보비,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라든지 전단지라든지 방역비. 아, 인건비, 홍보비다 그 말이죠? 네네. 인건비와 홍보비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뭐 그렇습니다. 장비, 임차,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14억 5천만 원. 네. 그 경기도가 이제 재난 상황 발생 시에 써야 될 돈입니다. 재난 관리 기금이나 재해 구호 기금이나. 근데 이제 재난과 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그 어떤 예산 이렇게 이번에 많이 예산을 쓰게 되면은 앞으로의 재난 어떤 크고 작은 재난이 많이 발생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예산에서 또 가져올 건가요? 그 지금 우리 검토 보고에서도 보면은 2021년도 하반기 예산이 재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금 우려되는 시점이 있다고 했거든요. 예. 일단 저희가 예년 대비 봤을 때는요. 2020년의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에서 그 코로나가 아니라 순수 재해 예방 대비는 약 한 300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예방 대비로 해서 약 300억 정도를 이미 200억 정도를 이미 지출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한 2600억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법정 그 경비를 제외한다면은 그렇게 크게 지금 당초에 아직 2600억 정도 예산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인 거예요. 뭐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리긴 네. 좀 그렇지만은 예년과 대비해 볼 때 재난 규모가 예년과 대비해서 볼 때 크게 기금 운영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이번에 그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2,160억 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료를 준비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 대상 인원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사실이죠? 예. 어쨌든 지금 네네. 예, 사실인 것 아닙니까? 우왕좌왕하고 못한 그런 졸속 행정들. 정부 방침이 소득가입 88% 지급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박근철 당대표와 원내 교섭단체 대표와 몇몇 대표단 의원님들이 의견을 도의회 전체 의견 인양 이재명 지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재난기금 전도민 지급 발표를 해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네.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 인원조차 제대로 파지 못하고 2천억이 넘는 도민의 혈세를 추경에 세워달라는 우리 담당 부서의 이런 졸속 행정이 얼마나 수위를 넘었는지 저는 단 단면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상임위에서 이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앞으로 또 예결위와 또 본회의장에서 아마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심의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남의 한미림 의원입니다.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광덕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재난지원금 그 2천억 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기도에서 그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는 상위 이제 88%까지만 한다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100% 다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도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사가 먼저 그렇게 매스컴을 신문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지금 1차, 2차, 3차 하면서 계속 그런 행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자존감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 그 전번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가 이번에 100% 지원을 해도 이번에 그 세수가 7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1조 8천억 정도가 들어왔기 네. 때문에 경기도에는 부담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 그 도청에 들어오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그 푯말을 들고 1인 시 하시는 걸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며칠 정도나 한 것 같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민을 생각할 때는 100% 주는 것을 저희 도연들은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어쩌면 그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출직 의원으로서. 그러나 우리가 이걸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그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그 2분기 소득 상위 20%는요 오히려 소득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하위 80%는 소득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하위 80% 중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거의 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상위 소득의 20%가 소득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배고프고 갈망하고 정말 애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꼭 100%를 줘야 되는가라는데 정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 4천억 원이 4천억 원을 예를 들어서 그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그 행정 정지 집행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지원해주는 금액은 작을지 모르나 그분들한테는 큰 힘이 될 텐데 왜 경기도에서는 그런 배려가 없는지 정말 대묻고 싶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이나 도정 질의에서도 계속 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정말 시원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그 타격을 받은 계층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비록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그 지원은 아니겠지만은 정부에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물론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현재 한 5차에 걸쳐서 100만 원, 5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 20% 말씀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이렇게 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20%가 이제 재산이 많고 소득이 늘긴 했지만 또 이분들이 가장 또 그 납세율도 높고 국가의 세금을 많은 내는 그 포션으로 봤을 때 높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20%를 제외한다는 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과 배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입장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뭐 정책의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책 차이에 따라서 소외 집단 대상이 약간 달라지는 명암은 갈라지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그 행정금지로 인해서 이제 영업 못하신 분들요 중앙을 떠나서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지금도 대안이 없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뭐 그 집합금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합금지라든지 제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같이 한 3~5차례에 걸쳐서 이미 지원을 지금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추가적으로 대책을 저 강구할 수 있도록 기조실과 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려라는 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유 있을 때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서로 같이 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도지사가 본회의장에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칸 뛰기 의원님들이 그 본회의장에 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이제 우연인지 필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날은 우연히 전부 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출석을 못하고 이제 회의실에서 저희가 이제 회의하는 과정을 지켜봤었는데 그날 도지사가 뭐라 그러냐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향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폭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적폐다, 뭐 꿀통이다, 별무 말씀을 다 하셨는데 도지사가 지금 대통령에 출마하는 한 나라의 수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본회의장에서 의원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절한 일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지사님의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잘 됐다 못 됐다 지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제 입장을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재난지원금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은 당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다 주면 좋습니다. 다 주면 좋지만 다 주되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금 배고파 있는 사람들한테 좀 배려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정말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돈이 남아 돈 되는데 그런 돈 좀 어차피 경기도에서 낸 세금 아닙니까? 그 돈을 경기도에서 낸 세금을 그분들한테 좀 배려를 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영환 의원입니다. 올 세수가 초과 세수가 1조 8천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재난 1차, 2차 기본소득으로 해가지고 지출한 돈이 한 2조 7천억이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상환해야 되는 돈들이죠. 네. 기금은 뭐 거의 뭐 바닥이 났고 재난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또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기금 2조 7,677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저희가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2021년도만 경기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다음에 오는 도지사가 이 행정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은 맞춰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14년 동안의 지금 원리금의 단계적 상환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반환 기간은 도재정 상황에 따라서 좀 빨리 갚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향후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굉장히 과중하다는 것은 뭐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금년 이 어떤
그 미증유에 저희가 저도 공무원 생활 지금 27년째인데 27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어떤 국가적인 재난을 갖다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들의 일상들이 멈춰졌고 저도 그 보통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직장 간에 뭐 어떤 그 행사를 한다든지 통상적인 어떤 업무 패턴이 완전히 망가진 이 현실에서 봤을 때 이 어려운 국민들을 좀 위로하고 또 재정적으로 좀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도화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거론됐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국가 어떤 원칙에 좀 이렇게 위반한다고 저 이렇게 어긋난다고도 보실 수 있지만은 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신 바와 같이 이 지방자치라는 게 각 시도 간의 어떤 재정 그다음에 지리적 여건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을 총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서 이제 그 차등적인 서비스가 지급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좀 어떤 특성과 그 경기 도민의 어떤 그 이익을 좀 배려하려는 집행부의 어떤 생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 자료에 의하면 소득 불균형이 5.6배로 늘어났어요. 네. 아까 한미린 의원 얘기하셨지만 상위 20% 하위 20% 그러니까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뭐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이 어려움도 뭐 어저께도 데모하고 네. 계속 어려운 실정이지만 또 자영업을 안 하더라도 하위 20%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들은 이생망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생에는 망했다. 알바 자리도 없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자원을 갖다가 이런 쪽에 쓰면은 좀 더 도구에서 쓰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금 청년들의 어떤 실업과 그런 문제에 있어 전적으로 저 공감하고요. 지금 이 도가 자체적으로 어떤 코로나 취약계층 에 대한 아까 한미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특별 경영 자금이라든지 보증 이런 데 대해서 한 530억 정도 규모로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물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당연히 모자라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번 이 의원님들께서 이 의안을 잘 통과시켜 주신다면 지사님과 우리 또 기조실과 적극 의견을 저 말씀드려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은 말도 못하고 있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나왔고 네. 20, 30대는 이생망이라고 하고 진짜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진짜 자녀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이 돈이 어디에 더 필요한지 한번 곰곰이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재구호기금 뭐 200억 넣으셨, 전출금 해셨다는데. 네네. 지금 그거는 뭐 거의 조족지혈입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확충해놔야 다음 재난을 막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200억이면 이건 거의 뭐 기본도 안 됩니다. 내년도 지금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100분의 1, 재해구호기금은 보통세의 200분의 1 정도가 이제 출연이 되게 되는데 그건 법정이지만 좀 기조실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그 전출금은 금년보다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정된 돈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구호의 손길을 요구하고 있고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이 다 진짜 이 세상은 망했다고 그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좀 많은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